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버입니다. 자, 일본판 요괴워치 뿌니뿌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은 요괴워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검은 요괴워치 같은 경우는 여기 검은 지하수로 맵에서 부품들을 하나씩 모아야 돼요. 그래갖고선 여기서 부품들을 모아서 보스도 잡고 요괴워치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괴워치 재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공지사항에도 써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 있다. 검은 요괴워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모아라. 검은색 몸통은 검은 지하수로의 보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시계줄은 이벤트 미션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검은 서치라이트, 이 불빛이 나오는 전구처럼 생긴 것은 검은 지하수로의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해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클리어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블랙칩이라는 것은 검은 지하수로에서 나타나는 우마, 악말이라는 요괴가 있어요. 그 요괴로부터 일정 확률로 떨어진다. 다섯 번째 있는 쓰레기의 조각, 이것은 검은 지하수로의 모든 적으로부터 일정 확률로 떨어진다. 그 아래에 있는 두 가지가 어려울 것 같네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이벤트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데 미션을 한번 어떤 건지 또 보죠. 자,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어? 이거 뭐가 이렇게 많어? 시련이 몇 개야 도대체? 야, 끝이 없잖아. 14개. 몇 개? 15개. 아, 다행히 이건 아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검은 요괴워치의 시련. 1부터 15까지 중에서 9개를 클리어해라. 아, 여기 15번까지 달려있는 것 중에서 9개를 클리어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6개 이상 하면은 아이콘, 윤민호 쓰레기를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이거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6개는 해야겠고,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9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스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파티를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파티로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벌써 요괴용사 M, 근데 여기는 요괴가츠 K라고 되어 있는데 요괴용사 M이라는 요괴가 등장을 하네요. 플레이 조건이 있는데 종족 제한이 있네요. 용맹족, 어스름족, 불쾌족, 마계족으로만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여기 스테이지를 깨면은 그 요괴워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한 가지 준다고 했었죠? 한번 깨보죠. 얘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나? 아, 여기서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네요. B랭크 요괴. 야, 근데 체력이... 야, 26,000이야 무슨? 체력이 26,000이야? 왜 이렇게 높아? 공격력도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지반향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 아, 많이 안 들어가네. 야, 많이 안 들어가잖아 이거. 일단은 해보죠. 자, 악중악 같은 요괴를 좀 써가면서 해야겠네요. 악중악은 그걸 했죠. 그 방어막을 만들어줘서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요괴인데 얘를 쓰고, 그 다음에 프리즌 브레이커 같은 요괴도 좀 써줘야겠네요. 제가 파티를 일부러 아무거나 짜봤는데 요괴들을 다양하게 써줘야겠네요. 프리즌 브레이커 이렇게 앉자. 프리즌 브레이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공격력 증가 써주고, 그 다음에 검은 지반향 공격 냥. 오케이, 한 번 더 공격. 근데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상당히 체력이 많은데요. 거의 보스급인데. 자, 시계 부품을 주는지 보죠. 아, 주네요. 검은 서치라이트라는 부품을 처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설마 두 번째 스테이지도 조건 같은 게 있으려나? 어? 이건 뭐야? 지금 손에 넣은 이 검은 서치라이트. 좀 더 아이템을 모은다면 검은 요괴워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말하는 거지? 아이템은 검은 지하수로 안에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여기도 종족 제한이 똑같이 있네요. 어질러병.
자, 지금 파티로 그대로 또 해보도록 하죠. 종족 제한들이 있네. 자, 여기서는 요괴워치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적들한테 일단 아이템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골고루 잡아봐야겠죠. 자, 체력이 야 많이 넘네 얘네. 그리고 공격력이 300, 100 그러면은 한 번에 거의 7, 800이 단다는 건데 너무 센 거 아니야? 파티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네요. 웬만하면 이벤트 요괴들을 조금 쓰려고 했는데 이걸로 좀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악중악 같은 애들을 잘 활용해주죠. 방어막을 쳐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자, 프리즘 브레이커를 먼저 프리즘 브레이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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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연결하자 연결. 자, 프리즘 브레이커 오케이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더라? 팬텀인가? 얘 이름이 뭐지? 얘 이름이 뭐야? 팬텀 맞네 팬텀. 자, 그 다음에는 황멍이랜다 백멍이를 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지반양을 써주죠. 지반양 냐냐냥. 그 다음에 아주아주 더러운 쓰레기 영혼을 터뜨려주죠. 아직도 안 죽었네? 좀 더 공격해야겠네. 적들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그 부품을 모으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부품 몇 개 모아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뭐 끝까지 전부 다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부품이 몇 개 정도 필요한지는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이 정도로도 안 잡히네. 조금 더 공격. 자, 파티를 조금 바꿔가면서 한 용맹족 같은 요괴로 할까? 아무튼 조금 바꿔서 해보도록 하죠. 아니다, 용맹족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그냥 그 검은 지반양, 검은 백멍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걔네 둘은 냅두고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는 요괴들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죠. 협활사 같은 경우는 종족 제한 때문에 지금 파티에 넣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각성 땅거미라든가 그 다음에 얘 뭐더라? 소나메? 아무튼 이런 애를 넣고 해보도록 하죠. 소나메 아니 뭐 일반 스테이지에서도 종족 제한을 걸면 어떻게 귀찮게 해.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프리즘 브레이크 오케이 공격력 증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반양으로 바꿔버리고 오 잠깐 전부 다 지반양이 됐잖아요. 이거 안돼 전부 다 지반양이 됐어. 터트려주고 지반양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거대뿐이 지반양으로 아니다 백멍이로 공격해줘. 백멍이로 두 가지 뿐이를 연결하면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미있어요. 자, 공격력 증가 써주고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공격 아직 살았네. 조금 더 자 이거를 연결해서 이번에는 지반양으로 공격을 아니다 백멍이가 됐네. 자, 백멍이로 공격하죠. 자, 마지막에 연결한 요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멍이를 골랐으면 백멍이가 되고 마지막에 지반양을 골랐으면 지반양이 돼요. 그리고 지금 얻은 게 바로 그 쓰레기의 조각인데요. 이거를 모아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스테이지에서 플레이하면은 이 조각들을 모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파티로 한 번 더 하죠. 근데 저거를 어느 세월에 모아? 어느 세월에 모아? 저거 말고도 그리고 아직은 등장 안 했는데 우마라고 한국판 이름은 악말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어요. 말처럼 생긴 요괴가 있는데 그 요괴는 가끔 등장하는데 그 요괴도 그 시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칩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근데 그 요괴를 아직까지 등장이 안 하네요. 만나기도 힘든데 재료를 언제 모아 그럼?
노래가 맨날 듣던 뿌니뿌니 노래가 아니라서 뭔가 신선하네요. 자, 거대뿌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반향으로 한번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백멍이로 공격하죠. 자, 백멍이 만들어주고 아, 안 죽겠네. 자, 일단 공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거대뿌니를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한 번 더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격력 증가 써주고 어, 아직 살았잖아. 예. 이런 한 번 더 공격을 해야겠네. 자, 연결 연결 연결. 마지막은 백멍이로 공격하죠. 백멍이. 근데 검은 백멍이라니 이름이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검은색의 백멍이? 백멍이는 하얀색이니까 백멍인데. 아, 아이템도 안 나오네. 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파티로 플레이는 하는데요. 딱히 근데 뭐 할 만한 파티가 없네요. 일단은 용맹족 파티로 또 해보도록 하죠. 레어 요괴는 등장을 안 하네. 아, 아무래도 협할사가 없으니까 이게 하기가 좀 귀찮아지네요, 점점. 자. 그러고 보니 라스트 무사냥 같은 것도 저는 최근에 잘 안 쓰다 보니까 라스트 무사냥도 그러고 보니 안 쓰네요, 잘. 이제 끝났나, 시대가? 자, 공격력 증가 써주고 콜럼버스 써주고 콜럼버스의 알을 깨주고 자, 그 다음에 아수라시는 오케이. 쓸만한 요괴가 없네. 라스트 무사냥을 써야 되나? 라스트 무사냥 공격! 어, 다 잡았다, 잡았다. 야, 아이템도 안 주네. 이번에는 어스름족 요괴들로 또 파티를 짜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어스름족이라고 하면 각성 히노신 아니면 예전에 아주라, 암흑꾸미 뭐 이런 요괴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판 요괴치 뿌니뿌니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그 맨 왼쪽에 있는 캡틴 썬더라는 빅보스가 있어요. 얘도 어스름족 요괴예요.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을 써서 플레이를 해보죠. 오케이, 근데 캡틴 썬더가 안 보이네. 캡틴 썬더가 너무 안 보여. 캡틴 썬더 같은 경우는 그 뿌니들을 정리해주는 요괴인데요. 자, 한번 써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네 종류의 뿌니였나?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줘서 연결을 하기 쉽기 때문에 피버 타임에 금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뿌니를 없애주고 오기야. 시끄러운 요괴. 자, 그 다음에 각성 희노신으로 공격해주고 구슬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이것 좀 연결한 다음에 터뜨리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주고 이 정도면 잡으려나? 아직 살아있네. 어, 나 죽어버렸어. 나 죽어버렸어. 아, 괜히 피버 타임에 다시 들어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죽어버렸네요. 이런. 야, 이거 생각보다 센데 얘네들 공격력이 아, 300, 400. 야, 엄청나게 세네. 이거 여유있게 할 때가 아니네요. 빨리빨리 잡아야겠네요. 다음부터는 여유있게 하면 안되겠네요. 오기야. 아, 아이템 잘 안나오네요. 시계 만드는 부품들이 잘 안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가 또 중간에 보스 스테이지가 하나 있었어요. 4-7이 보스 스테이지인데 여기를 한번 보죠. 어떤 보스가 등장을 하지? 뭐라? 검은 지반양이 등장을 했네? 그렇다면 저도 검은 지반양으로 승부를 해줘야겠죠? 어? 검은 백멍이까지. 야, 보스잖아, 보스. 잠깐, 공격력이 354.
322. 아, 뭐 그렇게 세지는 않네. 자, 그래 해보자. 누가 이길지. 자, 악중악으로 방어막을 좀 만들면 좋겠는데 무늬가 잘 안 보이네. 이거를 연결해주고, 오케이. 지반향을 해야겠네. 지반향? 옮겨. 그 다음에 악중악으로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틈에 피벗타임을 노리죠. 피벗타임. 네, 피벗타임으로 가야 돼. 오케이, 피벗.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야, 근데 생각보다 쟤네 세잖아. 이거 빨리 공격해줘야겠네. 자, 방어막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공격해주고, 팬텀. 오케이. 잡았어, 한 명. 자, 뭐 이길 수 있겠네요. 체력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겠다. 한 번 더 방어막 데미지 컷 해주고 팬텀. 근데 지금 보니까 받는 데미지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아닌가? 그 특수 능력이 혹시 발휘가 되나? 뭐 그냥 공격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클리어. 결국 우리 편의 승리입니다. 이번에는 마계족 파티로 해볼 건데요. 어렵게 같은 경우는 스코어 증가 요기라서 걔는 빼고 대신에 접시부기 괴를 넣었는데요. 아, 이 파티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야, 체력이 무슨 34,000에다 공격력이 521이야. 무슨 보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센 거야? 보스급이네요, 보스급. 마계족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하는 요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파티를 짜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도 해보죠. 아, 이게 뭐 연결하는 것도 어렵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쓸 수 있는 게 없네. 쓸 수 있는 게. 자, 체력 회복 해주고, 그 다음에 성가시계를 먼저 쓰죠. 성가시계는 잠재우기 게으름 스킬이었죠. 자, 이제 접시부기 같은 거를 쓰면 좋을 텐데. 오케이, 접시부기 개. 자, 그 다음에 파괴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성가시계 끝나가니까 방어막을 쳐주고, 그 다음에 체력회복을 하면 좋겠는데, 체력회복... 좋지가 않아. 마계족만 해서 파티를 짜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자, 오케이, 체력회복. 자, 그 다음에 조금 연결을 해놓고 파괴로 공격. 자, 그 다음에 접시부기밖에 믿을 게 없네. 공격. 그 다음에 또 접시부기밖에 믿을 게 없나? 너무 공격하는 요괴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방어막. 아, 거의 다 잡았네요. 자, 성가시계를 잠재우고. 조금만 더 버텨. 자, 그냥 이렇게 때려서 죽으면 안 돼, 너? 오케이, 잡았네요. 한 대 더 맞으면 죽는 거였는데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마계족 파티. 자, 이제 남은 스테이지는 조금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좋은 파티로 플레이를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러고 보니 아직도 그 요괴워치 만드는 재료가 한 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그 레어 요괴 악마에도 아직 보지를 못했고, 나오긴 하는 거야.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언제 모아볼까는. 지금 적들이 엄청나게 세요. 자,
한번 데미지 커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연결 오케이 좋아 자 백망이로 공격을 해주죠 터지게 해주고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피벗 타임으로 자 거대뿐이도 만들어주고 방어막 쳐주고 그 다음에 지반양으로 공격 자 거대뿐이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이것도 터뜨려서 거대뿐이 또 만들어주고 잠깐 야 뭐 뿐이가 오케이 거대뿐이 또 만들어주고 자꾸 거대뿐이만 만들게 되네요 이게 지반양으로 백멍이가 안 커지네요 진짜 안 커지네 뿐이가 백멍이 커졌다 자 백멍이를 써서 공격을 해보죠 일단은 더러운 영혼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걸로 어디갔어 공격 자 그 다음에 검은 지반형 공격 그 다음에 방어막 만들어주고 그리고 검은 지반형으로 한 번 더 아 상당히 세네요 이렇게 해도 잡기가 힘드네 그러면은 보스는 얼마나 세다는 거야 도대체 자 오케이 아이템 좀 나와라 아이템은 전혀 안 나오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스테이지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클리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 그 요게 워치를 만들 재료를 어느 세월에 모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어느 세월에 모아 도대체 일단은 그 쓰레기 조각 같은 경우는 쓰레기 조각? 아무튼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몹을 잡아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레어 요괴가 일단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긴 요괴인지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이따가 다시하기 같은 거를 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죠 잠깐 왜 갑자기 끊겨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가 상당히 어렵네요 야 나 벌써 죽겠다 야 잠깐 피버 오케이 피버 타임으로 들어가죠 죽겠어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아이고 공격해주고 자 이거면은 잡으려나 거대뿐이 이걸로도 안 잡히네 잡긴 잡았다 체력이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 파티로 스테이지 한 개 더 클리어를 해 보도록 하죠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자 11, 12 그 다음에 보스인데 여기 스테이지까지 지금 파티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여기 스테이지는 전부 다 용맹족, 어스름족, 불쾌족, 마계족 이렇게 네 가지밖에 쓸 수가 없네요 자 얘네들도 엄청나게 세겠죠? 공격력이 야 한 놈씩 어세죠 한 놈씩 자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피벗 타임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벗 타임으로 끌고 가죠 피벗 타임까지 자 연결 오케이 피벗 타임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비나냥 좋아 자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라스트 무사냥 써야겠다 라스트 무사냥 써주고 그 다음에 오비나냥 한 번 더 써주고 자
자, 데미지가 36,000어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되려나? 부족하네, 부족해. 부족해. 체력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오케이, 아수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야, 이거는 어렵겠네요. 진짜 여기서 시계 재료 모으는 것도 어렵고 스테이지 깨는 것도 어려울 것 같네요. 요괴들이, 센 요괴들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공지사항을 보니까 특수 능력이 있네요. 검은 요괴 워치로부터 데미지를 줄여주는 것은 여기 악중악. 악중악은 그 검은 요괴 워치로부터 반격을 포함해서 데미지를 줄여준다. 그 다음에 검은 요괴 워치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주는 것은 지반양. 그리고 검은 지하수로의 모든 적으로부터 데미지를 줄여주는 게 바로 검은 백멍이었네요. 검은 백멍이를 넣고 해야지 받는 데미지가 줄게 되네요. 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파티를 짰으니까 어렵지.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지 거의 다 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스테이지에서는 그 검은 백멍이, 검은 지반양을 파티에 넣고 악중악도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아, 그러고 보니 그 레어 요괴가 등장을 안 하네. 일단은 뭐 끝까지 다 하고. 검은 백멍이가 없으면은 이게 이야기를 안 하고 깨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데미지가 하도 세서 얘네들.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슬. 아, 구슬이 아니지. 더러운 구슬 만들어주고 이거를 터뜨려주고. 악중악.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 놓고 검은 지반양. 근데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검은 지반양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 검은 요괴 워치를 상대로 할 때만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일반 스테이지에서 할 때는 검은 백멍이만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둘 다 넣어봤어요.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적들이 체력이 많기는 진짜 많다. 이렇게 두들겨 때리는데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백멍이로 바꿔주고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또 구슬 만들어주고 이거를 연결해 놓고 빵. 아직도 살았네, 아직도. 자, 다시 한번 검은 백멍이로 공격하죠. 어, 아직도 살았어, 아직도. 오케이. 아, 아이템도 안 나오고. 한 판 깨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요. 우리 별 먹이도 해야 되는데 별 먹이는 나중에 하죠. 자, 그러면은 드디어 지하수로에, 검은 지하수로에 보스가 있는 스테이지까지 왔는데요. 여기도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도 역시나 검은 요괴 워치가 등장을 하네요. 와, 또 맛있어 보이는 쓰레기가 있다고. 이번에는 쓰레기 피살기로 반격을 해버리지. 자, 어서 덤벼오라고. 자, 이번에는 반격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어하기도 할 수 없고 종족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악중악, 그 다음에 뭐 검은 지반양, 검은 백멍이 이런 애들을 파티에 넣고 하면은 우리가 받는 데미지, 주는 데미지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요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냥 공격을 했을 땐 체력이 56,000에 공격력이 600이나 되네요. 자, 지금 180밖에 안 다네요. 이제 효과가 좋네요. 자, 근데 공격을 할 때는 백멍이보다는 지반양으로 공격을 해야지 데미지가 아까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지반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상태로 터뜨리고 그 다음에 지반양으로 공격을 하죠. 일단은 뿐이들을 조금 없애. 자, 이것도 없애. 없애.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반양으로 만들어주고 공격.
데미지가 벌써 끝났네. 야, 한 방이면 끝나네. 한 방이면 끝나네요. 자, 그리고 아마 요괴워치, 그 검은 요괴워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여기 보면은 검은 몸통, 시계 몸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스를 클리어하면 이거를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여기 스테이지를 전부 다 클리어했는데요. 그 클리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괴워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들을 또 모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까지 모아온 재료들을 한번 보면은, 자, 검은 요괴워치 한번 보죠. 일단은 시계줄 같은 경우는 그거죠.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몸통은 방금 전에 보스, 그 다음에 검은색 서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테이지, 마지막에 있는 쓰레기의 조각, 이런 것들은 25개나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몹한테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얘는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에 있는 블랙 칩, 이게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네 번째에 있는 칩을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블랙 칩이라는 재료를 한번 모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에서 가끔가다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하기를 통해서 그 요괴가 나오는지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죠. 자, 일단 다시하기를 해보죠. 아, 파티를 좀 바꿀 걸 그랬나? 일단은 이 파티로 해보죠. 자, 안 나오는데? 나와 줄려나? 이제 이거 모을 때는, 나왔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우마라고 써있는데 아마 한국판 이름은 악말이라는 요괴일 거예요. 얘도 이제 친구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잡으면은 그 블랙칩이라고 하는 아이템도 또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전 얘를 아마 엄청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잡아보죠. 나오기는 나오나, 그 블랙칩이. 자, 옮겨! 여기는 도대체 어떤 파티로 하는 게 좋으려나? 일단은 뭐 열심히 잡는 수밖에 없죠.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거대뿐이 또 만들어주고. 이거 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에 집안향 공격해보고. 자, 잠깐 얘를 먼저 잡아야지. 이렇게.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악중악 써주고. 이렇게 세기까지 하면은 잡기 참 힘드네. 검은 백멍이 터트리고, 아이고 왜 안 터졌어. 자, 다시 한번 검은 백멍이, 그 다음에 터트려주고, 또 다시 한번 검은 백멍이. 아, 아이템 안 나오네. 친구도 안 되고. 아무튼 쟤를 만나서 잡으면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한번 잡아보죠. 그 칩을 구경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확인할 겸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죠. 파티는 이제 제가 일단 아래쪽에 방금 아이콘이 좀 무섭게 생겼네요. 파티는 제가 일단 빨리 잡을 수 있게, 또 나왔다. 용맹족으로 했는데요. 용맹족 파티로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좀 잘 나오네요, 얘가. 여기 스테이지에서 해야겠다. 어차피 그 쓰레기 조각 같은 경우는 아무데서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스테이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말처럼 생긴 요괴, 악말이라는 요괴가 그 블랙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기 스테이지에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근데 그렇다 쳐도 너무 세다, 얘네들. 자, 라스트 무사냥. 얘를, 오른쪽에 있는 애를 먼저 잡아야겠다. 오른쪽에 있는 애를. 자,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던가. 그러네요. 자, 라스트 무사냥. 오케이, 좋아. 아이템도 안 나오네, 또. 아이템이 안 나오네.
자, 그리고 공지사항을 보면은 쓰레기 결정, 쓰레기 조각 같은 경우는 검은 지하수로를 진행할수록 더 드랍이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은 지하수로의 적에서는 검은 백멍이, 검은 지반염, 검은 요괴 워치가 특히 잘 떨어진다고 하네요. 잘 떨어지려나? 근데 일단은 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칩을 얻고 싶은데 칩을 한 개라도 조금 얻어봤으면 좋겠네요. 어? 나왔다 나왔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괴인데 얘는 A랭크 요괴. 친구로 만드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은 아이템을 모아야 되니까 얘를 잡아서 아 아이템이 안 나오네. 아 일단은 연결 오케이 적들이 너무 세서 이게 여유롭게 할 그 상황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더라고요. 자 일단 피버 타임으로 가자. 피버 타임 오케이 됐어.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다음 콜롬 버스 그래서 체력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스트 무사냥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무사냥을 한 번 더 써주고 또 거대뿐이 또 만들어주고 라스트 무사냥은 못쓰겠고 아수라신 써주고 콜롬버스 바쁩니다. 바빠요. 됐다. 오케이. 야, 아직도 살아있네. 잠깐 아이템은 줄려나? 아 경험치 구슬밖에 안 줘?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스테이지에서 저 레어 요괴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지에서 모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괴 자체는 나오는데 그 아이템 자체가 또 너무 안 나오네요. 자 일단 또 잡아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먼저 잡아보죠. 아 이거 아이템 모으기 어렵겠네. 자 거대뿐이 좀 만들어놓고 뻥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피벗 타임으로 갈 수 있으려나. 오케이 누라리오 자 누라리간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라스트 무사냥을 오케이 라스트 무사냥도 써주고 자 아이템을 대는 아이템 아 또 안줬어. 이번에는 나와주려나. 일단은 지금 보니까 레어 요괴 같은 경우는 한 5번에 1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템이 안 나와. 아이템이 아, 자 오른쪽에 있는 요게 먼저 또 잡아보도록 하죠. 누라리 오케이 자 아직 안 잡았구나. 한 번 더 공격 나와라 블랙칩. 아 경험치 구슬 이번에야말로 나와줘라. 나와줘라. 자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만 빨리빨리 해치운 다음에 아이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무사냥 나와라 블랙칩. 아, 안 나왔어. 자, 또 도전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거 한 개라도 좀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구경이라도 시켜줘야지 뭔지 알고 계속 얻지. 아, 자, 핀 꼽는 걸 또 까먹었네. 오케이. 한 개라도 좀 나와봐라. 한 개. 아, 안 나왔어 또. 또 나왔네 또. 좀 잘 나오네요. 잘 나올 때는. 근데
근데 너가 아니라고. 아이템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참.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자, 나와줘라, 나와줘. 거대뿐이 또 만들어주고. 콜럼버스로. 오케이, 공격. 나와라. 블랙칩. 아, 경험치 구슬. 아니, 이거 아이템 나오는 거는 맞아? 아이템 나오는 건 맞는 거야? 아, 나오지를 않네. 뭔가 배경음악도 점점 웃기게 들려요, 뭔가. 자. 아, 왜 나오질 않는 거야? 나와라! 블랙칩! 아, 또 경험치 구슬.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응? 왜 안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는데. 아, 이제 연결하는 것도 힘들어. 나 죽겠다. 오케이, 피버 타임. 죽을 뻔했네요. 아,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 이번에는 좀 줘. 이번에는 한 번 더 공격을 해주고. 자, 뱉어! 아, 자, 이제 얘기할 기운도 없습니다. 조용히 잡죠. 얘기할 기운도 없어. 한 개 나와주면 그렇게 안 되나, 한 개가? 한 개 말이야, 한 개. 오, 나왔어, 나왔어. 자. 바로, 잠깐.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바로 저것이 블랙칩이라는 겁니다. 아, 진짜. 저것 때문에 몇 번을 잡은 거야?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죽게 생겼는데, 일단은, 살고 보죠, 살고.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죽겠네. 죽겠어. 오케이. 죽을 뻔했네. 이야, 블랙칩 드디어 얻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블랙칩이라는 아이템도 이제 검은 요괴 워치를 만들 때 필요한데요. 이거를 10개 모아야 되고, 네, 그 쓰레기의 결정도 25개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모으는 거는 제가 따로 모아보고 다 모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은 요괴 워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드디어 다 모았는데요. 느낌표가 떠 있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만들어. 야, 진짜 힘들었다. 오, 재료를 전부 모았구나. 잠깐 기다리기나. 띠리리링. 힘들었습니다. 모양이 진짜 멋있죠? 자, 그리고 검은 요괴워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불쾌족과 어스름족의 체력, 공격력을 15%, 그 다음에 일부 요괴의 필살기를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일부 요괴라는 것은 아마 검은 지반형 검은 백멍이 두 마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검은 요괴워치를 장착하면은 어스름족, 불쾌족 요괴들이 전부 다 검은 요괴워치 효과가 붙어있죠. 체력, 공격력 15%나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 희노신도 한방이 센 요괴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센 요괴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쾌족의 각성 세시오바루도 그동안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꽤나 다시 쓸만해질 것 같아요. 각성 세시오마루. 그래서 이제 검은 지하수로의 그 요괴어치 만드는 것도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레어 요괴인 악말 그 녀석도 친구로 만들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또 플레이를 해보죠. 방금 보셨나요? 검은 요괴어치. 검은 요괴어치. 아 근데 이거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아이콘이 장세라 쓰레기. 야 이거 표정 좀 봐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 그래서 제가 요괴어치, 아 요괴어치가 아니고 검은 요괴어치 이벤트 맵에서는 오 요괴어치가 멋있네. 이벤트 맵에서는 아마 이벤트 여기 말고 그 다른 맵에서 레어 요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아직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요괴는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괴워치가 멋있어졌네요. 멋있네 검은색이. 무슨 이거 개구리 눈 같아. 개구리 눈. 아닌가? 자 각성 히노신이 뭐 얼마나 셀려나? 대충 써보죠. 한 만은 넘게 나오겠죠. 데미지가 한 12,000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요? 피버 타임이 끝나고 한번 써보죠. 자 각성 히노신 대충 써보죠. 오 13,000. 각성 세슈마루는 11,000. 각성 히노신이 세기는 세네요. 자 근데 뭐 정확하게 비교해본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본 거니까 한 이 정도 된다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은 지반향도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 오케이. 검은 요괴워치 멋이 있네요. 앞으로 이거를 자주 써봐야겠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맵 마지막인 검은 지하수로에서 검은 요괴워치를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했는데요. 아마 이벤트 맵은 거의 다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또 할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